어떤 가정 4305의 주제는 그런데 아홉 명은 다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병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다 치유했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2부에서는 방금 모든 질병이 죄에부터 시작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Y 기업이 그 하수인 시켜서 우리한테 독가스를 했을 때는 그 사람 밟아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 이렇게 도감청을 하고 우리 집 세입자를 해서 도감청을 했을 때 뇌종양이 생긴다든지 도감청했던 사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내가 4일 전에 해남으로 이렇게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그 땅끝 마을 해남을 가서 여러 가지 박물관도 이제 구경하고 카메라로 이제 찍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걸 찍으러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차가 3년 된 차니까 거의 새 차나 마찬가지죠. 차를 거의 타지 않고 뭐한 달이면 한네한한 서너 번 정도 되어서 네다섯 번 정도 한꺼번에 몰아서 뭐 읍내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거의 타지 않고 그냥 세워두는 거죠. 별로 나갈 일도 없고 쇼핑하거나 뭐 한꺼번에 네다섯 가지 일을 할 때만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젊을 때처럼 날마다 출근하고 출퇴근하고 뭐 멀리 가고 사업장 일로 이렇게 장거리를 하고 그러질 않고 이제 요새는 간혹 이제 유튜브에 촬영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몰아서 이제 가는데 그 4일 전에 땅끝 마을 해남을 가는데 우리는 평소에 나이가 든 뒤부터는 뭐 평균 한 60, 5, 60을 놓고 달려요. 그 제일 많이 속도를 낼 때가 7, 80이고 보통은 한 5, 60 정도. 또 이런 해안가 절벽도로는 30으로도 달리라라고 40으로 달리라고 이렇게 많이 표지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자동차가 굉음을 내더라고요, 소리를. 그런데 굉음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내가 가슴이 콩알만해졌어요. 이게 바로 급발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당장 이 짓을 하는 게내뭐 모든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동차 라이트를 꺼버리고 장난치는 Y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인위적으로 굉음을 내고 전자파를 쏘아가지고 급발진을 유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시동을 꺼버리면 그들의 프로그램이 다 지워지 다시 취소돼 버리니까 지금 가서 갓길에다 세우고 시동 빨리 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도로변에 근데 그 앞뒤로 차가 하나도 안 와요. 거기가 뭐 평일이 돼서 그런지 그쪽 해안 땅끝 마을 가는데 뒤로 앞으로 차 하나도 없이 그냥 내차 혼자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제 그렇게 굉음을 훅 내면서 소리가 불안하게 윙윙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차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근데 하나님 이건 차 자체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Y 기업이 하수인 시켜서 지금 네 차, 집 밑에다가 기계실이라고 설치한 비닐하우스 그 기계실에서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차를 급발진 시켜서 위험한데. 바닷가 해변가에 절벽이나 낭떠러지 부분에 거기서 이제 급발진해서 죽으라는 거죠. 서울에서도 이렇게 다 도로가 4차 도로로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저 지하도로 빠지고 막 다른 데서 차선이 몰려서 사람이 끼어드는 딱 되면은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 전화를 해서 뭐 딴소리를 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은 거기가 사고 나기 좋은 자리는 계속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은 내가 신고하겠다. 당신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위험 장소에만 가면 계속 전화하느라고 사고 내라는 거죠. 이런 수법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해안 절벽가에 해남 저쪽으로 따끔 마을 가는 도중에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동을 껐다가 속력을 줄였다 다시 가도 위기 소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도로변에다 차를 대고 딱 시동을 껐다가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동을 켜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자기 프로그램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기의 행위가 이렇게, 악랄하고, 와이 기업은, 자기의 모든 범죄를 다 낱낱이 알고 그들이, 예, 뭐 성상납 육세파 저기 저 배우를 갖다가 TV나 광고이나 뭐에 내면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을 세뇌시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다 이제 폭로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그것을 폭로 그 최진실이 뭐 죽음이라든지 뭐 그 저기 그 코미디언 그 죽은 안 누구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나로 인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무마해서 여러모리 사건을 또 일으키고 이제 이러는 그러니까는 Y 기업은 마귀 사탄인데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보호하는 신하고 애를 쓰고 그런 싸움 속에서 아 저자는 나를 죽여야만 되는구나 독가스를 묻히고 연기를 막 내 자동차 손잡이 독을 묻히고 대문에 손을 묻히고 밑에 연기를 품어서 이렇게 하고 가는 데마다 함정을 파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굉음을 내고 리모컨으로 라이트를 꺼버리고 밤에 한밤중에 사고를 내라고 이렇게 하고 절벽 끝에서 이렇게 저기 급발진을 유도하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은 자동차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가 속도를 줄이라고. 근데 그 굉음이 난다 소리 밑에다가 저 와이 하순이 도로를 전세 냈냐고 그러고 썼더라고요 그 댓글을. 그래서 내가 지워버리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도로에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우리 딸하고 둘이 운전하고 해남 땅끝마을 가는 도중에 오고 가는 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자기들은 내가 속력을 그대로 내면은 그렇게 급발진으로 해서 사고를 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운전을 하면은 한 40 놓고 가죠. 뭐 고속도로는 한 60 놓고 가고 60, 70. 그런데 이제 이 거기서 속도를 안 낸 데다가 30 정도, 30, 40 정도 낸 데다가 그게 굉음을 내니까 바로 갓길에 세워가지고 시동을 꺼버리니까 그 하수인들이 내 글 밑에다가 도로를 전세 냈냐고 그러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 와이 하수인밖에 그 도로에 아무도 간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갱음이 낸 그 시기에 오는 차도 가는 차도 없고 내 차 한 대인데다 해안 절벽가 있는 데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자동차 안에 모든 우리 차를 도청장치를 하고 모든 걸 내비를 이렇게 다 기계로 다 우리 차가 어디 가는지까지 다 하고 중간에서 딴 차를 해서 뒤에 미행시키고 이러는데 저 도로를 전세 내냐 한 것은 우리가 속도를 천천히 돈다는 거죠. 당신 혼자 뭐 그 차가 그 도로가 그러니까 죽일라 했다 못 죽여서 실패를 보니까 내가 속력을 내지 않아서 시동을 꺼버리니까 자기네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글 밑에다 굉음이 났다는 소리 밑에다가 도로를 전세 냈느냐고 그렇게 그거 쓸 수 있는 사람은 Y 기업 하수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 차도 안 갔을 뿐더러 내 이 글 밑에다가 자기들이 실수한 이유가 하나님이 속도를 줄이면서 갓길에 세워서 시동을 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악독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수학공식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급발진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발진에 대해서 아 이건 만약에 누구라든지 급발진 상황에 되면 죽겠구나 그리고 불안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급발진도 하나님이 급발진도 잡지 못한 줄 알았느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급발진을 잡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느냐.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빛을 던지라는 거예요. 빛을.
급발진으로 너는 다칠 일이 없을 뿐더러 그 장난을 친 자가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가 판 함정에 지가 빠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다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모든 죄와 벌의 법칙은 수학 공식처럼 너무 정확하고 너무 세밀해서,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지지 마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는, 이제 10명 중에 9명은 다 누가 갔느냐 되어 있지만, 성경 다른 또 부분에서는, 그들은 옷깃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다시는 재발하지 말도록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죄에, 가서 감싸지 않고 지가 가버리면은 육체는 낫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가던 길은 멈추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그 자기 발 아래 엎드리는 자는 그 자는 육신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 자기 갈길 가버린 사람은, 유대인 아홉 사람은, 그 사람들은 육신은 낫지만 다시 재발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아홉 사람은 자기 갈길 갔어요. 다 낫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은 걸 알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많이 해줬는데, 코씩 문지르고 뭐, 못본 체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참, 말했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은 다 덕분입니다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감사함으로써 또 다음에 훗날 또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또 기도를 나는 이렇게 축복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는 새벽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장이 중에서 췌장암이나 간암에 걸린 사람의 환상을 보이세요. 그럼 내가 빛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거기다 빛을 보내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치료를 해준데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났으면은 딱 끊고 전화 끊고 다뭐 10년 후에 다시 재발하면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305 어떤 간증 주제는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가던 길을 가는 행위는 일종의 악독이고 죄인 거죠. 그래서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무거운 중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범죄가 그대로 살아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됐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경우는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병이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전부 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알고, 9명은 그대로 유대인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받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에서 감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